여러분 안녕하세요. 와, 많이 들어오셨네요. 지금 한국은 퇴근할 시간인 것 같고, 그렇죠? 와, 많이 들어오시네. 여러분, 제가 오늘 6월 이제 17일 날 저녁 6시에 팬미팅을 해요. 제가 팬미팅을 하는데요. 아주 긴장되고 또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. 아주 열심히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피아노도 치고 네, 뭐 여러 가지 코너들도 많이 준비하고 뭐 되게 지금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티켓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뭔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아직 티켓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잠시만요. 우리 팬미팅 예매하신 분들께서 친구 한 분만 더 이제 데리고 오시면 또 재밌게 저희가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티켓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인터파크에서 예매하셔도 됩니다. 이제 얼마 안 남아서도 많이 고민되실 텐데 제가 아주 열심히 재밌게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저와 저의 첫 팬미팅을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떨리네요. 네, 아주. 그렇습니다. 너무 걱정돼요. 심장이 쿵쾅쿵쾅. 지문지 뭐가 있나? 아, 티켓 어디서 사냐고요? 제 게시물에 링크가 있습니다. 아, 그런 댓글 많이 봤어요.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너무 아쉽다고. 아, 그렇죠. 맞아요. 아주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았는데 이게 미리 저희가 예정한 스케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
그 대관이 좀 이렇게 대관하는 것도 스케줄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도 분들의 어떤 성원과 저의 도마가 뭐 이런 것들로 저희가 드디어 팬미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. 많이 많이 와주셔서 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벌써 떨리는 걸요. 저는 또 열심히 연습 많이 하고 이제 연습하고 또 다시 오겠습니다. 또 중간에 티저가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. 팬미팅 많이 많이 와주세요. 그때 뵙겠습니다.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시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팬미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내가 급하게 켜서 지금 말이 안 정해졌다. 그쵸? 퇴근 잘 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또 뵙겠습니다. 안녕.